2020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쇼 버라이어티 부분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1박 2일의 문세윤 씨. 네, 축하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최우수상을 제가 이렇게 1박 2일 제작진 수많은 스태프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그들이 받을 상을 저희가 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특히 가족, 아무것도 없을 때 함께 해준 우리 현아, 우리 와이프, 그리고 아빠 연예인인 거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 자랑스럽고 예쁜 딸 시연이, 진혁이, 우리 아들 진혁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 상 꼭 아빠가 가져갈게. 마지막으로 제가 데뷔하고 두 달 만에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때는 어려서 마지막 대화를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간호사분께서 신인 개그맨인 저를 알아보고 개그맨이라면서요 하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희랑 대화를 못하셨는데 밤에 잠깐 일어나서 아들이 지금 개그맨이라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오늘은 실컷 자랑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